오래된 신문에서 발견한 광구가 예사롭지 않다. 달에서 본 지구의 아름다움, 화두처럼 다가오는 이 광구 문구가 화동 친구가 꿈꾼 세상일 것이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괴로움을 벗어나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밝힌 원불교. 출가 제가 전 교도가 모여 일련을 정리하고 의견을 나누는 총회가 열렸다. 지금 세계는 물질문명의 발달. 화동 친구요. 그동안에 우리 교단 역사와 함께 만타원님께서 그동안에 그 희사하신 그곳에서 교육자 후원 양성도 많이 하시고 불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화동 친구 그 종로교당의 김명한 시주모님, 또 잠실교단의 백기덕 시주모님, 그런 분들이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는 화동 친구 열면서부터 각 교당의 모든 공불식에 방석 다 해주고 이불 다 해주시고 교무님들 그렇게 챙기는 거. 그 김명환님 만타원님께서 저기 창립해서 교단 사업 하시느라고 이렇게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과 가장만을 위해 살아온 삶은 금방 잊혀진다. 하지만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모든 이들의 낙원을 위해 살아온 삶은 우리를 오래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교단에 제가 출가간에 큰 공도 헌신을 한 그런 분들을 결코 가벼이 해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그 대종사님은 공도자 숭배 정신으로도 위반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출가간에 공도자라고 하면 이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존숭하고 받들고, 이런 가풍이 우리 교단 만대에 이것이 아름답게 유전해야 할 가풍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쨌든 잘 전통을 이어받아요. 세월이 가도 잊혀져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이 나야 할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고 꼭 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빛낼 사람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원불교 교단 사업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화동 친구는 만타원 김명환, 평타원 백기덕 종사의 만남이 그 시작이다. 그리고 숙세에 지중한 인연이 시작된 곳, 원평 교당이다. 어머님은 원래 고향은 강곡면이시고 할아버님이 강곡면이나 신태인면에서 면장을 지내신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뭐 편하게 자라셨는데, 시집을 갔는데 바로 옆집에 지금 평사님이 저희 할아버님한테 수양아들처럼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같은 올케가 된 거죠. 평타원님하고 저희 그 만타원님하고는 올케 신후관이 돼서 그 당시에 있었고, 어머님은 62년도 정도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을 거예요. 화동 친구를 시작하고 가꾼 만타원 김명환, 평타원 백기덕 종사는 전북여고 선후배 사이이다. 원평에서의 만남은 서로의 신심을 불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된다.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원불교 이야기로 시작해서 원불교 이야기로 끝을 맺을 정도였다. 교단 사업에 대한 소원도 이때부터 싹트게 된다. 평타원 백기덕 종사의 글 속에 두 사람의 끈끈했던 정을 살펴볼 수 있다. 수컵에 지중했던 인연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만타원님은 이제 인맥이 많으시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불을 많이 이제 이렇게 주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밖에 일을 주로 하셨다고 한다면, 평타원님은 굉장히 주민하신 성격에 얌전하시고, 그래서 그 만타원님이 이렇게 그 주문 받고 그런 거 날짜 어기지 않게 그런 걸 체크해서 꼭 그 정말 빠지지 않게 그 팀 마무리를
우리 평타원님께서 꼭 해주셔서 그래서 시라고 바늘 같은 관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곳곳에 이불이며 방석이며 이제 이렇게 가게 됐고 두 분이 이불 장사를 하는데 큰 천은 이불을 하고 작은 천은 요를 만들고 또 작은 것은 방석 만들고 방석 남고 쪼가리는 벽에 만들고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었다 하시고 이분들이 하시는데 그 한 번씩 가서 하동친구 가서 보면은 손님들이 와서 이불을 다 펴요. 다 펴고 이거 펴라고 저거 펴라고 다 펴면 예예요 다 펴고 하나도 안 사고 그냥 나가도 안 사셔도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웃는 낯으로 그 만타원이나 평타원님 또 변치중 씨라고 있어요. 비타원님 세 분이 그분도 은평분이 세 분이 하시는데 얼굴 한 번 안 찍거려. 그 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렇게 다 벌려놓고 가도. 이렇게 하시고 그 식사를 하시는데 보면 그렇게 날이 날마다 돈을 벌는데 딱 김치 하나만 놓고 잡수셔요. 힘들고 고단했던 삶도 다 보람이라 할 수 있을까? 평타원 백기덕 종사가 그 삶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하동친구에서 근무하다 출가의 길에 들어선 교무들이 평타원 백기덕 종사를 찾았다. 90년,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에 신앙 수행의 흔적이 남았다. 원래 이름은 평타원 우리 기덕 씨 이모님이야, 그치? 아, 그치? 원래 명칭. 나는 그냥 이모라고 그랬지, 우리는. 맞잡은 손과 손의 반가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평타원님 몇 학년 몇 반이셔? 이제? 9학년을 앞둔 나이. 흘러간 세월은 검은 머리를 하얗게 만들고 얼굴에는 주름을 새겼다. 그리고 마음의 정은 세월만큼 더욱 깊어진 듯하다. 안타이 왔는데 하고 언니 세월에 남은 장사에도 돈 못 벌어 서울 와야 해. 나는 두려워하게 와.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대답을 해놓고 걱정이 되네. 할아버지도 젊고 나도 그래도 40대니까 젊고 마침 우리 순대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서 어머니한테 밥을 내기고 내키고 동사도 내키고 그 서울로 올라왔더니 간 게 가게를 개업했다고 갔더니 창고 네. 한국은행 옆에 사거리 네. 창고를 하나 개해놓고 그걸 수리해서 하자고 그래요. 걱정이 있어서 제가 나 이런 것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해야 되고 했어요. 근데 고단한 시절이었을 법도 한데 그 시절을 회상하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자녀의 마음속 서운함조차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스승님의 서원을 내 서원 삼아 살아온 삶이었다. 제가 전무 출신하면서 평타원님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뭐 성보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 특히 너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뭐 고쳐주거나 이런 것 성심성의껏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그걸 제 지표로 삼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그 공심, 신심으로 화동친구를 지키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셔도 아프시다는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인과를 절절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이게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지 그러시면서 아파도 아프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약을 제가 한 달간 다려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맙다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그 약을 이렇게 드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이 몸이 막 으스러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화동 친구를 지키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사업의 바탕이 될 화동 친구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삶이었다. 이제 화동 친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일까 누워있는 모습이 편안하다. 좀 어떠세요? 요즘은? 좀 우선했는데요. 우선했는데. 아이고 우리 평타님 아니셨으면 어찌 저렇게 화동 친구에 우리 교무님들이 나오셨겠어요? 그 공로는 대단하시죠. 정말 살아오신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시죠. 아이고 참, 참 친구처럼 같이 지내시면서 교단 사업 다 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평타원님은 정신이 아주 오직 교단을 위한 마음뿐이셔요. 그리고 이제 하이원 빌리지에 들어오셔서 이제 모든 분들이 함께 화합하면서 살으셔야 된다. 혹은 늘 이렇게 당신 몸도 불편하신데도 이분 저분 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그런 신법이 있으셔서 누구에게나 다 환영받고 잘 지내고 계셔요. 50년을 함께한 법의 형제 만타원 김명환 종사는 떠나고 평타원 백기덕 종사는 남아있다. 일생 동안 변함없는 공부심, 오직 교단을 위하는 공심이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되어 옳은 법이가 종사위다. 이제 화동 친구가 이제 그 안국동 노타리에 친구사를 크게 챙기면서 이제 점점 불어나서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만타원님께서는 여기다 직장법회를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원불교 최초의 직장법회라고 알고 있었어요. 원불교 처음으로 직장법회가 개설될 만큼 화동침구는 일과 공부를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율타원 최정한 교무, 청타원 김덕영 교무, 충타원 최소원 교무가 이곳에서 출가했다. 들어가서도 화동침구하고 인연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의 인연이 제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화동침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 법회를 보더라고요. 이제 오후에 되면 종로 교무님이신 김충현 교무님과 이명주 교무님이 두 분이 오셔서 법회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그렇게 청승맞고 이상하고 그래서 법회를 보는데 처음엔 그 청승맞고 이상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가슴으로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 저는 전무 출신 서원을 세우고 도남동 교당에 간사 근무를 갔어요.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전무 출신 하는 걸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피신에 간 것이 화동 친구였어요. 그때 이제 그때는 원불교가 뭔지도 전혀 몰랐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한 4년 반인가 그렇게 근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를 이제 입교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만타원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직장 법회를 본다고 할 때 이제 직원이니까 제일 끝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 건성으로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름 때 청년 훈련 가라고 해서 총부로 갔을 때도 하도 우리 평타원 이모님하고 만타원님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때 훈련을 받는데 새벽에 좌선하고 일상수행요법을 외우는데 나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었거든요. 그때 입교도 안 한 상태고. 일상수행요법을 외우는데 나도 그냥 따라서 그냥 익어졌더라고요. 그 아홉 개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참 그게 참 생활이라는 게 참 희한하구나. 그렇게 이렇게 그 봄비에 그 옷 젖듯이 이렇게 젖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옆에서 자꾸 권유를 하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크레스건이 뭐냐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부모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전무 출신을 하면
부모 없는 아이들도 이렇게 보아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얘기에 이제 제가 마음이 좀 동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내가 이제 전무 출신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만타원님께서 좋으시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입교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전무 출신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두 분 이제 우리 그 기덕 씨 주무님 평타원님하고 만타원 김명아님하고 두 분이 합작으로 인해서 우리 덕영교무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우리 부모님이 내 몸을 낳아주셨다면 이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은모님이신 만타원님 내외시다. 한생을 두고 맺어지는 혈연보다 영생을 두고 함께 가는 거듭나게 해주는 법연도 소중하다 하셨다. 화동 친구는 이렇게 영생의 법연을 만나는 은혜의 터전이 되었다. 가족의 정보다 더한 법정이 다북해 보인다. 그러니까 완전히 근무도 안 한 사비생으로 그 돈을 만타원님이 대신 이게 우리는 공비생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만타원님 사비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한 달에 2,000원씩 보내주신 것 같아. 기억이 뭐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을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크게 하셨고 또 이제 내중에 이제 들은 얘기는 화동 친구를 하면서 우리들 학비 대고 무럭무럭 크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그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이 가장 큰 보람이시라고 하셨어요. 당시 학교를 다니던 김덕영 교무와 최정한 교무에게 보낸 만타원 김명환 용사의 편지에는 엄마의 정이 가득하다. 그리고 교단의 큰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욕심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연들이 엄마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어느덧 교단의 중진이 되어 교단을 지키고 있다. 화동 친구 옛 인연들이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다. 가장 먼저 화동 친구가 시작되었던 곳, 지금은 원불교 서울 정토회관이다. 원불교 남자 교무들의 권장부인 정토회원들이 모여서 법회를 보고 공부를 하는 곳이다. 여기가 화동 친구 공장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 여기 일했던 곳이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작네요. 처음에는 한 4~5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20여 명이 넘게 이렇게 번창을 해서 이곳에서 수사 2명이 교무를 원래는 3명이 나왔습니다. 일터였던 이곳이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곳이었고 전무 출신의 서원을 키우고 준비하는 곳이었다. 굉장히 좁네. 옛날에는 그렇게 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또 새벽에는 또 우리가 그때는 전무 출신 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우리 안 놀고 새벽에는 또 학원을 다녔어요. 만타원님이 영어도 가르쳐주시고 영어 별도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희사를 해서 우리 교단에 희사를 해서 재무비서 임대를 저희들한테 이제 약간의 돈을 받고 그 지킴이로 저희들이 이 건물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29-1번지하고 129-2번지 화동에 이 좋은 터를 우리 정토님들이 법당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그 어떤 기도의 명한 씨 주모님의 그 기도 정성이 예, 출가도 시키셨지만은 정토님들이 여기서 법회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여기서 씌워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러면 지금 화동 친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옆변에 이사를 하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예전과 다름없는 전화번호가 반갑다.
하나도 안 보. 미안해요. 만타원 김명환 종사와 함께 화동 친구를 갖고 왔던 궁타원 이윤덕 종토가 화동 친구를 이어가고 있다. 15년 됐어. 나 여기 나오면서 내가 산 거라. 예전부터 썼던 그 가위, 그 재봉틀은 아니지만 예전의 추억을 되살려 재봉틀 앞에 앉아본다. 몸으로 익힌 것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옛 실력이 그대로다. 한땀 한땀 술을 놓아 만든 방석과 이불이 지금도 어느 교당에선가 고마운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법당과 생활관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옷도 하고 이불도 하고 방석도 하고 여기 속에 들어갔다 왔으니 전부 수로 하니까 수사들이 많았었죠. 잘 붙은 거다. 지금은 그게 또 안 하는가 봐 요새는. 요즘은 기계로 하지 마. 그래서 또 그래서 한국 미식 가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도 많이 가고.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다른 흔적을 찾아 가기로 한다. 화동 친구가 처음 가게를 열었던 곳. 지금은 흔적이 없다. 골목길을 지나다 만난 이곳도 화동 친구 공장과 가게 시민 선빵이 함께 있었던 곳이다. 지금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레스토랑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여기는 숙소하고 그런 걸 쓰고 이쪽에 가게 진열장 해놓고 지금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지금 고풍스럽잖아요. 이제 교무님들도 여기 와서 숙소도 하고 한옥을 그대로 살려도 멋있다. 그리고 화동 친구의 가게였어요. 가게였다가 훗날 만타원님이 청소년교화를 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스카우트 간판을 걸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찻집으로 담장을 해놨는데 그때는 안이 다 보이게. 차 향기는 어떻게 들릴까? 문양재는 만타원 김명함 종사가 화동 친구를 직접 하던 마지막 장소이다. 청소년 교화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원불교 여성회가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만타원님께서 저기 원평에서 사시다가 집을 지어갖고 처음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신 집이에요. 근데 수산 이철원 만타원 김명환 종사의 희사로 만들어진 시민선빵은 새해삼운동의 산실이 되고 있다. 끊임없는 공부와 훈련이 이어진다. 수많은 전무 출신과 정토 회원이 배출되기도 한다. 스승, 도반들과 함께 오직 교단을 제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이다. 교단 구석구석 방석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망설임이 없었다. 이 당시에 그 친구점을 하실 때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어느 곳에든지 기관이나 교당이 시작했다고 하면 이 집 이불 방석이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 훈련을 하실 때도 그 이불 방석을 다 싣고 가셔서 국내에서. 초반기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하신 사업으로, 큰 사업으로는 처음 한 게 이제 동산선언 건축 때가 제일 아마 첫 번일 겁니다. 첫 출발이. 예, 첫 출발일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선언 건축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어물교에서는 큰 건축 역사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하섬이 개발되기 전에니까 그게 73년도나 2년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그 홍인덕 시타원님하고 그 당시 이제 임명우라 그래서 홍인덕
김명환 그래서 인명호라는 하는 배도 하나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성을 출입을 할 수 있는 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집을 조그맣게 하나 더셔서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배로 하성을 오갔다. 세상과 떨어진 훈련원을 연결해 준 이 배가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주는 반야용선이 아니었을까. 이곳을 찾았던 이들에게 하섬은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준 새 삶을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세계였을 것이다. 사업의 국내와 해외가 어디 있으랴. 바다 건너 하섬뿐 아니라 더 먼 바다를 건너 뉴욕교당. 초타원 백상원 교무가 뉴욕교당 개척의 역사를 쓰고 있었다. 제가 그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때 승터원님이 어머님이 열반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더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방백교당에 그때 원남동에 같이 계셨던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데 새벽에 일찍 누가 와서 배를 눌러요. 그게 이제 교무님들이 뛰어나가니까 만타원님이 오셨어요.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말도 않고 그냥 울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 왜 만타원님 이러세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말을 못하고 울고 계시더라고. 그게 이제 딸한테 그동안 경의를 들으셨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말씀은 안 하시고 울으시더라고. 그래 한참 울고 나시더만은 이거를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하고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니까 그런 것이기를. 근데 이제 그분이 앞장을 서가지고 다시 뉴욕교당 이제 집을 사는데 창업을 한 분들이에요. 그분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원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뉴욕교당에 가면은 저 사진이 있어요. 창업주들. 그래가지고 그 10명 있는데 당신이 그때 이제 앞장서서 그분들을 전부 모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화동친구는 힘들고 어려웠던 뉴욕교당 개척의 역사에 눈물로 함께했다. 서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이 이국 땅 지구촌 어디라도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함께한다. 또 하나의 사업의 결과가 있다. 하와이 국제훈련원이다. 하와이 훈련원을 1년 동안 다니시면서 그 친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지금 돌아가신 지금 신타원 김혜성 동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1년 동안 그 훈련원 자리를 받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속에서 대종산 울밑에선 봉선화 그 노래에다가 대종사님을 넣어가지고 그 땅을 보러 다니면서 신심 굳은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어른들이 시타원님, 뭐 신타원님, 뭐 만타원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대종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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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사님 하면서 그런 노래를 차에 타고 다니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노래를 하시면서 그 땅을 이제 보러 다니셨어요. 그래갖고 그 마카라고 하는 오아후 섬 이쪽 그 서쪽에 3층짜리 이렇게 그 별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1300평에 그 집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집을 내놨대요. 그래서 61만 불을 주고 샀어요. 사는데 제주도에 땅 산 돈이 반절이 들어가고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에 비해서 너무 큰 집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야 되겠고 계약을 해놓고 우리 수사님한테 이제 맨날 졸르는 거예요. 돈을 해내라고. 근데 수사님이 참 존경하는 어른 중에 저도 마음속에 우리 수사님 정말 존경을 하는데
사모님은 대산 상사님이 꼭 오실 거다 하는 걸 믿으시고 그 추진을 하시는데, 저는 그 뜻을 받들면서 마음속으로는 과연 저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른이 8시간 반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오실 수 있을까, 그게 반신반의였는데, 만타오님은 추워도 의심을 안 하셔. 한국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또 세계로. 하와이 국제훈련원 건립도 대산종사님의 유시를 받들어 스승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총부의 주무 역할과 갑종 거진 출진하라는 대산종사님의 유시를 받들어 공부 모임과 해외 교화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삼삼회. 처음 33인이 모여 결성되어 삼삼회이다. 일심 합력으로 모은 정재로 교단 후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불공의 정신으로 교단의 밑받침이 되고 예상의 주인으로 사명을 다하여. 처음에 시작 발단은 그 예타원 종사님이 동산 훈련원에 계시다가 그 총부 중앙 훈련원으로 부원장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훈련원을 새 건물 훈련원을 신축하라는 대산 종법사님 명을 받들고 통장을 보니까 통장이 제로야, 제로.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타원 종사님은 그런 걸 교도들한테 부담을 안 주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만타원 김명환 종사님이 그 눈치를 채리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협력하시려고 생각하신 것이 이제 그 후원자를 모집을 했는데, 후원자가 33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40년 전이지 원기 61년도에 한 사람 앞에 회비를 2만 원씩 내기로 했어요. 그때로서는 2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죠. 공부가 바탕이 되는 사업이라야 마음에 상이 남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마음이 변치 않게 하기 위한 공부가 계속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만타원 김명환님이 마음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회원들 한 분 한 분한테 정을 쏟으시고, 또 그 만타원님 집에서 법회 보기도 하고, 만타원님이 주선하셔서 뭐 하섬으로 또 뭐 만덕산으로 어디로 훈련 다니시는데 주로 굉장히 정성을 많이 쏟으셨고. 전라북도 익산, 화동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곳이다. 대산 상사님께서 말씀하신 화동윤리에서 그 이름을, 그 뜻을 따와서 화합과 동참이라는 그 정신에 따라서 화동친구를 어머님께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화동친구를 운영하시면서 당신이 남편이나 가정으로부터 생기는 수입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는 마음으로서 몸을 움직여서 좋은 일에 뜻을 희사하셨듯이, 저도 화동 주유소도 그 어머님이 정신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직접 그 내가 제가 알고 있는 기술과 또는 지혜를 가지고서 인연을 가지고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여기서 원불교의 그 복지 사업에 쓰기 위해서 화동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타원님하고 만타원님은
둘이 아니었던 거 그렇지. 것 같아요. 지금 인연도 인연이지만 과거 인연도 아마 부모 형제나 무슨 하여튼 그런 특별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한 몸이셨다. 생각이 하나로 한 분이 하셔도 예 언니 그렇게 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행복했었죠. 우리 출가도 따르지 못했던 거는 무섭게 적봉하시던 두 분 다 출가에 올라가셨는데요. 저는 대종사님이나 뭐 부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살아가면서 저희 외할머니 평타원님을 보면서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신법은 이런 신법을 쓰지 않을까, 행동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두 분은 제가 뵌 그 원불교 제가 교도 중에 그 신심 공심이 가장 우뚝 솟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오롯이 이 회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려고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셨고 두 분 다시 아직은 그런 어른을 못 뵈어서 굉장히 아쉽네요. 그런 분이 일러서 무상에는 대본공인 표준이시 무상에는 대본공인 그런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대장사님께서 다 염원하셨거든. 그래서 교단이 참 그런데 그 이제 가족들을 잘 어떻게 살려가야 하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지금 못 해줘서 지금 내가 미안해. 미안해 지금. 둘이 하나 되어 공부와 사업했던 우리 곁에 왔던 부처. 교단 사업에 다 바치고 빈 가방이 자랑스러웠던 가난한 부자의 삶이 있던 곳. 우리가 이어가야 할 화동의 정신이 있는 곳.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화동 친구이다. 만타원 김명환 종사, 평타원 백기덕 종사. 다시 보고 싶어지는 공부입니다.